펜 안 나오는데요? 네? 펜이 안 나오는데 딴 걸로 갈아드려야 되나?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네. 어, 뭐 또 이렇게 나를 지적을 하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냥 방송 이제 켰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적는 척. 네. 예? 어, 이제는 뭐 내가 하는 일까지 어떻게 안 나오는 줄 알고 지금 이거 광우상사 시작했어요. 네. 예? 정신 좀 차립시다. 네. 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드립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중간에 막으려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그건 그런데 잠깐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보면 안 될까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저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 한번 보라고. 근데 요즘 의상이 뭐 좀 너무 이제 시청자들이 이렇게 껌스 좋다. 네네. 하니까 너무 이렇게 껌스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부장. 아, 네? 아닙니다. 블랙이 요즘 예뻐가지고. 어유, 아무튼 뭐 의상이 뭐 좀 어, 점점 이렇게 핫해지고 예, 아무튼 어, 뭐 이렇게 뭐 시원시원해 보이고 뭐 좋구만. 그리고 오늘 뭐 좀 뭐 가볍게 오늘 뭐 일정이 어떻게 되나 좀 약간 브리핑 좀 해보세요. 다들 직원들 개인별로 업무 보고 다들 있을 예정이고요. 나름 이제 일하는 흉내 좀 내보겠다 이거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의 그 중요한 일정인 광철 부대 계급 정하기가 있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끝나고 또 회식 있나요 저희? 없습니다. 아 그때 마음의 편지 적은 게 너구만. 저 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예? 가고 싶다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안 하면 서운할까봐. 네, 네. 그래요? 아유 따로 나무라니. 아유 그건 큰일 날 이제 그거고. 다들 바쁜 것 같던데. 어, 못 보던 얼굴이 있네. 아,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대표님 오면 인사 저희 드리고. 어, 그래요. 저번에 그 왔던 두 명은, 아, 참 안타깝게 됐어요. 어, 또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에? 어떻게 생각해요, 영차장? 저야 뭐 경쟁자주로서 좋죠. 아, 경쟁자. 그날 또 그 회식 자리에 영차장 네. 왜 빠졌어요? 일어나 보니까 저기 사무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아, 일어나니까 아, 밖에서 자고 있어요. 아침에 오시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 들었죠? 광철부대. 광철부대 해가지고 이번에 계급 정하는 거 오늘 하는데. 아, 그러면 그건 이제 회사 직급이랑 상관없이. 아, 직급이랑 상관없이. 그건 상관없이. 차인턴, 인턴은 손 들고 말하게. 아, 자자. 네. 뭐 첫날부터 터세를 부리고 그래요. 아, 오늘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대표님이랑 저도 참가를 한다는 거. 다들. 직급이 대표님도 뭐가 될지 몰라요. 이등병이 될 수도 있고 저 또한 저도 이등병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오늘. 네. 에, 일단 뭐 어, 대표님 들어오시면은 자세한 얘기는 어, 듣도록 하고 요즘 뭐 이렇게 뭐 만나면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건데 인사도 좀 하고 그래요. 에, 인사도 서로 인사성들이 없어요. 제가 먼저 보여드려요. 테드도 저드도 무. 왜 웃어요? 어 이거 아니에요? 나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요즘 만나면다 이렇게 드러나 보시나 보네. 이게 웃긴 게 아니라 네. 방송 시작 전부터 이거 하려고 준비하고 이야기 아니라니까. 아니 요즘 웃겨요. 예, 젊은 감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어머님 스피드 나옵니다. 광우상사 부대 출연. 대표님께 대하여 경례. 다음 결. 바로. 그래도 뭔가 딱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어 차인턴? 아 예. 어 아무튼 처음 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들한테 가운데 나가서 제대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광우상사 원정멤버 광성인 천우입니다. 광우상사 이제 시즌 1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버리 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데 광우상사 시즌 2때는 지금 다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직급이 바뀌고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눈치 보지 말고 지금은 이제 좀 제일 뒤늦게 합류해서 인턴이긴 하지만 혹시 원하는 직급 있어요? 어 저는 무조건 이제 차장님 밑에 차부장 예. 누리고 있습니다. 차부장이 아니 차부장 그래도 어감 좋은데요? 괜히 원장 멤버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제 또 광우상사 또 시즌 1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 우리 찡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차부장이 부장 자리를 저렇게 노리는데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턴 자리도 되게 힘들게 들어온 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아무튼 뭐 이래저래 해서 뭔가 좀 이제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좀 강력한 이제 밑에 사원이 이제 좀 들어온 것 같아서 긴장감들 갖고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같은 이제 우리 서인턴. 네. 부터 뭐 그래도 차인턴한테 뭐 이렇게 한마디씩 뭐 덕담이든 뭐 아무튼 뭐든 한마디씩 하세요. 시즌 1 이미 겪어보셨겠지만 시즌 2는 다른 거 같거든요. 확연히 정말 죽고 싶으실 겁니다. 예? 네. 어? 광풍선사가 왜 죽고 싶어요? 아니, 예? 죽고 싶었나 봐요? 그럼 말을 갖다가 네. 아니 우리가 뭐 괴롭혔습니까? 아닙니다. 왜 인턴인지 알겠네요. 네, 강우상사 스타트업 멤버라고 들었었는데 제가 더 많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근데 원래 감 없네. 원래 여기 다 존칭을 쓰는 겁니까, 대표님? 아니, 그건 원래는 말 편하게 하고 해도 되는데 새끼 오늘 정신 못 차리고 또 이거를 뭐 여기가 뭐 무슨 이제 아직도 땡동인 줄 알아보네. 참네, 윤성 그만두고 싶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땡동은 원래 뭐 다 같이 잘하자 으쌰 으쌰 약간 이러지만 여기는 무조건 까. 아, 일단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둘은 제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야킹 BJ가 셋이나 있어요. 아, 예? 아 저는 이제 대표님 야킹 안 합니다 이제. 어? 왜요? 저는 야킹 안 하고 이제 다른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남캠으로 가려고요? 웃기 하시려고요? 오늘 아, 우리 계련이가 또 300km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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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하나, 5등.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말씀은 거진 절반 정도가 이제 지나왔잖아요. 네. 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그렇지만 평가는 아주 정확히 들어가야죠.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기여도 평가제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보세요. 뭐 서인턴, 뭐 의대리, 뭐 윤사원. 그냥 다 입국 다시예요. 예? 왜냐?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치만 살살 보고 있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튀질 않고 이제 이러니까 마이너스 점수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방송에 임하는 이제 이 자세가 이건 진짜 아니다. 네. 우리네 회사 입장에서는 플러스 점수든 마이너스 점수든 같은 돈이에요. 맞잖아요. 네, 네, 전체적인 수익적으로. 이제 수익적으로는 이렇게 입국다 타고 있는 거는 그냥 월급 슈킹이 가는 거예요. 월급 슈킹이 맞죠?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거 뭐 도둑 연놈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날 이제 8월 10일 이제 다시 한번 직급 정하고 이제 하는 날은 당연히 우리네 시청자 투표 그 민심도 한 20%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송한 이제 기여도 총 기여도가 그만큼 풍이랑 다 총 합입니다. 합쳐서 그래서 그게 한 40% 들어갈 거예요. 40%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들이나 뭐나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이제 이렇게 좀 들어올라고 이제 드립이라도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40%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기존에 하던 대로 풍민심. 그러면은 이제 일단 우리 경과장이 이제 우리 격리를 맡고 네.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네. 중간 어떻게 정산 한번 예 네. 한번 어떻게 해봅시다. 5회차까지 중간 예. 매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상사 창립일이 예. 7월 12일입니다. 이제 직책 결정편인 1회차 58만 1382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58만.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한 날인 7월 16일 2회차 때는 예. 26만 1277개를 받았습니다. 아, 26만 되면 나름 이제 예, 선방했죠. 워크샵 1일차인 7월 18일 3회차 때는 25만 4716개를 받았고요. 워크샵 2일차인 7월 19일 4회차 때 32만 6015개 플러스 빅수비 만 1098개 해가지고 총 33만 7113개를 받았습니다. 오, 33만. 네. 잘했네요.
그리고 피라미드 술 먹방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7월 25일 5회차 때는 30만 1,268개를 받았습니다. 오, 좋아요. 그래서 173만 5,756개를 받았어요. 173만 개. 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대표님이 파트너 BJ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수수료 20%를 떼고 원천 징수 3.3%를 뺀 예. 순 수익이 1억 3,427만 8천 원입니다.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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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5회차 만에 수수료 뛰고 매출이 1억 오, 3,400.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출 내역이 총 해서 1,053만 4,360원이고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하지만 막 영수증 뭐 빼먹은 거 아니야? 네. 카페 대여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130만 원이고 그러나 예. 이제 미지급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상사 1일차 때 1등부터 3등까지 상금 300, 200, 100 해서 총 600만 원인데 그거 그냥 말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네. 또. 예, 좋습니다. 근데 서브 대주주님께서 4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200만 원밖에 이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일차 때는 네. 이제 1등부터 3등까지 상품을 저희가 이제 명품 가방, 신발, 지갑해서 대충 그냥 일단 1,000만 원 어린 예? 1,000만 원이요? 네. 1,000만 원 일단 대충.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찬성합니다. 아하, 여기서 아니 5일차까지 경비가 1,000만 원인데 그 상품을 그때 아니 태전문 그때 말리지 왜 뭐 했어요? SS 그 공장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살짝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 네. 예? 티가 안 납니다 저디요. 그쵸 SS도 보고 왔사리 저 영수증까지 다 해주니까 아 맞아요? 아, 요즘 영수증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찬반 투표 한번 해봅시다. 예? 네, 그래도 이제 회사 이제 경비적인 부분 1,000만 원은 좀 너무 세네. 자 우리 태전무 의견이 맞다 자, 찬성한다 손 들으세요. 적극 찬성합니다. 본인들 1등이든 3등이든 예?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과반수를 넘어서 거진 지금 80%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았어요. 역시 우리 대전문가 프레임이야. 어떡하지? 네. 제품 나한테 사진 보내. 똑같이 만들어 올릴까? 아니 이거 역시 이거는 우리들만의 비밀로. 그럼요. 없어요. 진짜라고 생각하고 네, 다니면 되죠.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100만 원만 잡으세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잡아본 금액이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총 2,453만 4,360원. 늘 빼면은 네, 얼마죠? 빼면은 이제 순수익이 예. 1억 974만 3,640원입니다. 아, 대충 이제 네, 1억 이제 1,000만 원 정도. 오, 보고 아주 깔끔했어요. 네. 좋아. 역시 우리 경 과장이 잘해. 그치, 1은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내가 40%면은 4,400. 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내가 한 4,400, 태전부도 한 2,200, 그러고 찡부장은 9,400. 야, 그러면은 뭐 이제 남은 이제 거진 지금 절반 왔으니까 뭐 대충 보면 한 2,800, 한 3,000 가까이? 예? 오, 찡부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가는 거고 영차장이 10%면은 벌써 1,100이면 한 2,200 벌써. 잠깐만, 그럼 과장이 몇 프로였죠? 7%. 7%면 얼마입니까? 770. 770 뭐 하면은 그럼 대리들은? 550 정도. 550 그런 거 합치면은 한 돈 1,000만 원? 네? 예? 그렇게 되네요. 차이도 지금 만 원 벌었어? 1시간 됐어요, 1시간. 아무튼 뭐 다들 아이고 뭐 고생들 하고 해서 이렇게 매출이 되고 했다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네, 다 같이 박수! 그러면 뭐 다른 직원들도 뭐 이렇게 업무 보고 한다고 내가 또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서인턴부터 뭐 업무 보고 한번 해보세요. 방송사 내에서는 많이 도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계속 개인 방송으로 많이
시청자들을 유입하면서 그리고 그 시청자들을 광우상사 쪽으로 유입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오시기도 했고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쪽으로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이제 좀 했다 인턴으로서. 네. 소인턴 거꾸로 됐어요. 여기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소인턴 20명 보는 데서 뭘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어야지 여기서. 그것도 맞네요. 네. 뭐 본인이 뭐 무슨 메이저야 뭐야? 어? 네. 어이구요. 저런이 인턴이지. 네. 저런이. 네? 아, 업무 보고하겠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하다가 경과장이 저녁 식사를 남자와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 아니 그 사생활 폭력. 그 그래서 어쩌라고 임마. 어? 어쩌라고.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업무 보고야. 업무 몰라? 뭐 지가 무슨 어디 뭐 사립 탐정이야 뭐야. 네, 저는 7월 27일 기준 개인 방송의 이제 풍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잘했습니다. 봤어! 역시 개인 방송을 역시 역시 개인부터 말을 하는 게 어? 어 네. 이렇게 다르구만. 나 일단 네. 꼴등은 일단 네. 그리 의대리가 하 지금 7만 개. 하. 그 다음으로 이제는 윤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12만 개로 열심히. 오 윤사원 그래도 요즘 열심히 하네. 네. 네. 네 그 다음 이제 서인턴이 13만 개로. 예 네, 지금 서인턴도 이제 그래도 아직은 신입이고 한데 예, 예. 어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러니까 의대리보다 어쨌든 따블이고만 어 그러네 의대리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대리 그러게요 저를 이제 아득바득 끌어내리고 여기서 이제 민심 모아가지고 뭐 개인 방송 잘하시는 거 그게 잘하는 거죠 네, 그게 뭐하러 모인 건데 그게 아니면 돼 그쵸 그게 잘하는 건데 아무튼 의대리 열심히 좀 합시다 네, 어 서인턴 이대로 쭉 갑시다 어 아주 좋아요 다음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요? 영사작 아 14만 개로 아 그래 너무 광우상사에서 월급 좀 받는다고 개인 방송 그렇게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대표님 예. 이게 잘못된 거고 네. 방송은 열심히 하는데 눈이 네. 안 터집니다 아 그래요? 예, 엄청 열심히 합니다. 네, 떨어졌더라고요. 예. 예, 그 다음 이제는 순위로 매기선 3등 이제 네, 병대리. 이제. 역시 역시 우리 병대리 좋아요 좋아요. 그치 이런 보고를 해야지. 네. 그래요. 이제 나도 이제 아 우리 개인 방송들 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 딱 이러면서 이제 그거 알고 이제 좀 아 병대리 아주 좋았어요. 저는 매출에 기여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상? 예, 제가 뭐 야킹 BJ들처럼 아사바리를 잘 터는 것도 아니고 뭐 섹시댄스를 잘 추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풍의 80%를 의상에 일단 투자를 했고요. 아하 아니 이게 이거는 개인 방송에서 뭐 시청자들한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럴 말을 뭐 이게 뭐 무슨 광우상사 업무랑 뭐 이렇게 크게 상관이 있고 아니 같은 대리지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공기업 출신인데 참...